안녕하십니까? YTN 대국민 불통치유 프로젝트 소통과 나누미는 이야기 소나기의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창옥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이 이제 3회 녹화, 저희 파일럿까지 포함하면 이제 4회째잖아요. 네. 벌써 낯익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우리는 단골이라고 하죠. 단골 손님. 저희가 지난 1, 2회 때는 나를 좀 사랑하기,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는 그런 비법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네. 방청객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랑하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것만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돈이요. 돈이요. 또 어떤 분? 지혜. 로또. 사랑. 또 있을까요? 지혜. 지혜. 야, 친구. 네, 중요한 답변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돈이 의외로 많네요. 어떤 인간인가요? 아,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학교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삶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한두 가지의 안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삶에 필요한 세 가지 비타민, 지혜, 힘, 그리고 사심입니다.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여성분들을 소개를 막 시켜줬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좋은데 내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첫사랑이었어요. 김태희라는 친구였어요. 태희야, 손 잡아도 돼? 태희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할게. 조금 모자라도, 조금 힘이 없어도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저는 누나가 4명입니다. 그리고 형이 1명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사람이 생기면, 아, 저 사람은 우리 누나의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나요?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누나들이 다 결혼했지만 또 위태로운 누나들이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학생이 한번 답변을 해봐요. 고등학교 몇 학년이죠? 고등학교 3학년이요. 그러면 우리 솔직히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말고, 오빠 있어요? 동생이나? 나 여기 온 친구들 중에 우리 오빠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런 친구 있어요? 아, 네, 있어요. 몇 명이요? 두 명? 두 명? 어떤 이유로 그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우리 오빠한테. 성격이 너무 좋아요. 좋다는 게좀 어떤 거예요? 쿨하고, 쿨하고. 되게 따뜻해요. 뭐라 해야 될까? 쿨하면서도 남을 포용해주고. 막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쿨하게. 그래서 우리 오빠랑 잘 돼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빠 두번 결혼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좋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얘는 내 친구로는 좋은데 우리 오빠하고는 안 엮였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 있나요? 여기서요? 여기서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냥 통합적으로 생각해봐요. 통합적으로. 아,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저랑은 성격이 되게 콩짝콩짝 잘 맞는데 같이 살면 별로일 것 같아요. 다 그런 또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고3인 친구도 그 생각 다 있다고요. 그렇죠? 저도 그런 분이 좀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가 저하고도 너무 쿵짝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첫 해외여행을 그 남자분하고 갔어요. 아니, 별일은 없었어요. 별일은 없었어요.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프랑스로 여행을 갔어요, 그분하고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편안한 사이 아시죠? 그게 정말 좋은 사이거든요. 근데 그런 남자였어요. 이 남자가 여자였으면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맞구나. 그러면 내가 아주 잘 살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이제 좋으니까 이제 누나들은 이미 다 결혼을 했고 또 이제 소개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 주변에 여성분들을 소개를 막 시켜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네번 정도? 꽤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고 놀랍게도 이렇게 보통 소개팅을 해주고 나서 피드백을 받잖아요. 어떠셨습니까? 다 전화해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방울뱀이거든요. 이게 방울뱀. 방울뱀이 언제 꼬리를 흔들죠?
뭔가 아리까리하고 뭔가 그럴 때 하잖아요. 이게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제품 광고잖아요.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사람은 참 좋은데 내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성분들께 물어볼게요. 사람은 참 좋은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뭡니까? 남자로서의 매력이 없다. 정답!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시죠? 싱글이신가요? 싱글. 그러니까 알고 계신 거예요. 뭐 소개팅이나 선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은 좋은데 내 남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네,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지루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있는 시간 자체가 지루해서 한 시간이 뭐 10시간 같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선생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했나요? 그분은 선생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했나요? 그것이 알고 싶네요. 인간관계라는 게 쌍방 아닙니까? 그분도 같이 있고 싶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Anyway,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강연에서 하려고 한 정확한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끌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나요? 이집트에? 피라미드. 미라. 뭐요? 스핑크? 스. 어른한테 말 까면 안 되죠? 제가 나이 많잖아요, 우리 학생들보다. 그러면 스핑크스입니다 해야지. 스핑크스! 까냐? 말 까냐? 이거 어른,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고3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스핑크스는 어떤 형상입니까? 머리는? 사람. 손은? 손은? 손은 동물이요? 손은 동물이에요. 맞아요. 동물 중에 머리는 사람, 몸은 몸통과 다리는 사자예요. 되게 좋은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키는 거예요. 엄청 소중한 거를 상징적으로. 머리는 사람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사자는 뭐예요? 용맹한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걸 알아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 하나. 여성들은 뭐에 매력을 느끼나요? 네? 박력? 매너? 또요? 네? 배려? 또요? 힘? 힘? 야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거 YTN이에요. 자, 또 뭐가 있어요? 네? 아, 그렇죠. 여성들이 앓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나쁜 남자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나쁜 남자에게 왠지 끌리는 거예요. 이성으로 판단했을 땐 이 남자예요. 근데 왠지 나한테 막대하는 저 오빠에게 끌려요. 오빠, 저 머리 뭐 이렇게 길게 이거 저 스트레이트 했는데 괜찮아요? 귀신이냐? 귀신이냐고. 커튼 걷어. 그러면 막 화가 나는데 뭐지? 그럼 나쁜 남자라는 게 어떤 남자일까요? 나쁜 남자는 악한 남자가 아니거든요. 말을 잘 안 듣는 남자. 근데 여기서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윤리 도덕적으로 어긋났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환경의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니네 집 가난하잖아. 너 시골 출신이잖아. 너 예쁘지 않지? 네 친구 몸매 장난 아니고 넌 장난 심해. 얼굴에 질서 점점 어긋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환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그리고 그게 들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가 그 마음이 있으면 남들이 그 마음으로 한 1%만 봐도 100이 돼버려요.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기 환경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그 환경의 말을 들은 건 그거예요. 너희 아빠는 귀가 안 들리잖아. 니네 집은 분위기가 안 좋잖아. 니네 집은 돈이? 없죠.
제가 얘기해도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니까 화가 나네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공고를 나왔는데 넌 공고 나왔잖아. 넌 재수해서 떨어졌잖아. 환청이 들리는 거죠. 근데 환청이 실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리대로 제가 살게 되는 거예요. 나쁜 남자는, 나쁜 인간은 그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영어로 하면 뭐죠? So what? 뭐? 전라도 말로 하면 뭐시기? 어쩌자고? 근데 그 나쁜 남자가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보기엔 심장이 좀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소개시켜드렸던 그분은 인격도 좋고 성실한데 심장이 사자가 아닌 거예요. 약간 거칠어도 환경의 말을 안 듣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첫사랑이었어요. 김태희라는 친구였었어요. 이렇게 비웃음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그 김태희 아니고 딴 김태희입니다. 근데 그 여학생 손을 너무 잡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하고 처음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심한 제가 생각한 건 물어볼까 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찌질하다는 탄식이 나오네요. 사방에서 찌질하다는 탄식이 나와요. 네. 근데 저는 그때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태희야, 손 잡아도 돼? 이렇게 미리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거나 안 돼. 그러면 또 저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경황이 없으니까 아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을 빡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손을 확 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희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할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할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삶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쁜 남자란 어떤 남자입니까?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손잡을, 삶과 손잡을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의 소중함을 지키려면 똑똑함 말고 힘 말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사자의 심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들이요, 본능적으로 사자의 심장을 가진 남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끌리는 것 같아요. 여성들은 목소리 좋은 남자에게 끌린대요. 맞나요? 중저음이 좋으세요? 그 꿈이 좋으세요? 중저음에 울림 있는 소리 좋으시죠? 왜 사극이나 모든 드라마에서는 왕이나 좋은 역할, 주인공은 다 거의 대부분 중저음에 울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왕은 다 소리가 그렇잖아요. 뭐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이렇게 내관 이런 분들이 전하, 김내관이 옵니다. 거꾸로 해보시라고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전하, 김내관이 옵니다. 전하, 김내관이 옵니다. 왜 중저음에 울림이 있는 목소리에 고전적으로 여성들은 끌릴까요? 직업을 이렇게 그 영어로 하면 몇 개가 있는데 뭐 잡도 있고 근데 잡보다 되게 훨씬 괜찮은 단어가 있습니다. vocation, 천직, 소명, 직업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 저 친구는 정말 천직이구나. 아, 저 사람 저게 천직이네. 자, 이게 바로 vocation입니다. VO로 시작하죠. 근데 보이스가 vocation의 어원이 voice인데요. voice는 뭐예요, 뜻이? 목소리예요. 소리예요. 소리. 왜 천직의 어원이라는 단어가 소리일까요? 근데 소리는 되게 쉽게 설명하면 진동이에요. 진동.
자, 그럼 무슨 말이냐? 되게 간단해요. 자기의 심장을 진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의 그게 보통은 천직이에요. 사람들이 저에게 강사가 되고 싶다고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주로 이런 기술적 노하우들을 물어봐요. 근데 제가 그분들께 다시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강연의 기본, 강의의 기본은 선생님이 목 놓아 얘기하실 수 있는 주제가 뭐냐는 겁니다. 이 목 놓아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의 삶을 걸고 할 수 있는 말. 그게 뭡니까? 그게 없으면 유머의 방법은 안 통합니다. 자기 심장을 진동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사자의 심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삶과 연애하시고 싶으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머리가 똑똑하고 손에 힘, 발에 힘이 세는데 심장이 새 심장이면 얘는 새입니다. 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가 여기 있는데 저기서 소리가 나요. 그럼 새는 일단 날라서 본다고요. 새가 일어나요? 소리가 났는데? 도망가야 되겠어.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사자를 봐보세요. 맹수들 보세요. 맹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타겟이 딱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이게 목표를 본다고. 보고 뛰어요. 근데 새의 심장을 가지면 뛰고 봐요.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는 시선을 이렇게 처리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옆으로 간다고. 옆으로. 그리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또 그러니까 하이에나의 특징이 단독으로 별로 사냥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맹수들은 보통 혼자서도 가고 무리를 지어서도 공격하죠.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래요. 근데 알고 심장에 용기가 없으면 사람은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돼요. 똘똘이 스머프라는 캐릭터예요. 이게 아는 거는 많고 자꾸 남 참견하는데 밉상이 되는 거죠. 사자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조금 모자라도 조금 힘이 없어도 사자의 심장을 갖고 반복해서 대시하면 거기에서 배우는 게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소중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실 수 있을 겁니다. 살아있네. 저희 다 같이 살아있네 한번 크게 외치고 강연은 마치겠습니다. 경상도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우리 대구에서 우리 오셨네요. 아버님 살아있네 경상도로 한 번만 해주십시오. 경상도 버전. 살아있네. 야.